오늘 안병철 선수님하고 인라인을 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온도가 현재 35도를 넘나들고 있고 태양이 작렬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인라인을 타시는 선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그 도림천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림천변은요, 굴다리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은 인라인 타기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해서 이 인라인 타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림천에서 타는 인라인 안병철 선수님 아주 멋지게 인라인을 즐기고 계시군요. 오전에는 수영을 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도림천에서 굴다리 밑에서 인라인을 타시는데 아주 멋진 모습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옆에는 도림천 물이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요. 위에는 굴다리가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해도 인라인 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도로도 아주 매끈매끈하게 인라인이 쭉쭉 미끄러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인라인 타는 곳으로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농 트랙에서 보라매 공원까지 약 한 6km 정도 되지 않을까, 왕복 한 13, 14km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더운 날, 비가 올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올 때도 상관이 없는 도로가 아닌가 봅니다.